네, 반갑습니다. 미리 보는 5월 1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월 1일은 기해년, 무진월, 무술일의 흐름으로 가는데요. 천간에 우선 비견과 겁재가 차례대로 떴고, 내일은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는 절지, 관대, 임묘지로 흘러가는 흐름이고요. 운세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내일은 인연, 즉 친구라던가 동료가 떠난다거나 혹은 사귀는 사람이 나와 크게 헤어지는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절제의 흐름대로 간다고 친다면 일단 인연이 한번 끊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어요. 그리고 내일은 업무를 혹시 하시기 위해서 회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변 분들과의 소통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예, 이 관대지 흐름 때문에 구설이나 송사 등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내가 그렇지 않다면 주변 친구나 동료 직원 혹은 내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임묘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회사에서 그다지 두드러진 특징이 없습니다. 이런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이 지지부진하게 지체가 될수 있어요. 여러 가지 흐름으로 지금 쭉 봤는데, 내일 업무에서 그렇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, 주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. 그 실수가 나로 인한 실수도 있겠고, 주로 지금 천간 비견 겁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로 인한 실수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가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크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의 5월 1일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